빠니가 좋아하네. 액티비티 좋아하네. 아, 저희 자연인 이제 그만 내려오세요. 자연인 하석이. 이쯤 되면 빠니를 여기다 풀어놓읍시다. 우리 야생에 풀어놓고 우리 갑시다. 잠깐 빠니 여기 무인도가 아니거든. 맛이 귀국을 했는데요. 아우. 야, 이 좋다. 아, 백제의 밤. 아, 신나오. 아, 재미나오. 이 동네 대학생 두 분 같으세요? 그렇죠. 대선배님. 아, 복학생, 복학생. 야, 요즘 니네 애들 관리 안 하더라 이러면서. 잠깐 이거 나 처음 물어봤는데 뭐 어떻게 되겠지? 먼저 출발하고 하는 거겠지? 뭔가 사인이 없네요. 그냥 알아서 그냥 너무 좋다 이런 내추럴한 방송. 대학교 앞에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젊음의 기운이. 아, 이 말을 내가 할 줄 몰랐는데 진짜. 아, 여긴가요 혹시? 다 왔어. 아, 주막이 있네. 요즘 백제에 왔어요. 공주 아니에요? 백제예요, 백제. 여기 오신 적 있으세요? 아, 여기에는 진짜 내가 사실 늘 꿈꾸던 그곳이에요. 꿈에서나 봤을까? 조교도 있더라고요. 여기 조교 사실은 조교를 떠야 될 것 같아. 조교의 도시 충청도는 사실 조교도라고도 해도. 전통적인 뭐가 있나요? 아, 그럼 여기 발을 소중히 하고 여기 항상. 곰이 있네요, 곰. 공주에 살던 암곰이 길을 잃은 나무꾼을 남편으로 삼아 두 명의 아이를 낳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 나무꾼은 생활에 만족하지 못해 자신이 살던 옛날 곳으로. 옛날 사람들은 동물이랑 아무렇지도 않게 결혼을 막 하고 생활에 만족하지 못해서. 표정이 만족하지 못한 표정. 아이들은 몸은 곰인데서 얼굴은 사람이야. 믹스가 유심, 와이파이, 인산말 뭐 그런 거? 인산말 한 말이요. 백제의 인산말이요? 그러니까 없으면 없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아따 반갑소. 백제가 아니고 어디? 백제! 아따 반갑소. 그러면은 현지의 옷을 입어보기. 백제에 대해서 좀 많이 아세요? 백제에 대해서요? 예. 백제 인사말이 아따 반가웠어 이렇게 하시는데 맞나요 그게? 글쎄 저도 모르겠네요. 너무 아따 반갑소. 시간이 너무 오래 흘렀어요. 아따 반갑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예. 아따는 제가 볼 때 전라도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유자가 유자가 없어요. 네, 반가워요. 백제 왕 옷이에요. 이거는 삼조고 아닙니까? 예, 그렇죠. 고구려 때 쓰던 삼조고예요. 그렇죠. 근데 어쩌다 여기까지 온 게 된 거죠? 여기 이제 찍혔네요. 타임 필로스. 많이 쓰여요, 이게 삼조고가. 예, 광고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네, 광고 디자인이요? 아니, 왕이 입었... 그 시절에는 광고 디자인도 발달을 해서. 예. 금에서 실을 뽑아서 이렇게 직조를 한 거예요, 금으로. 금에서 실을 뽑는다고요? 네, 예. 그 옛날에 직조 기술이 그렇게 발달을 해서. 이거는 금이 아닌데요? 아니 뭐 오늘 얘가 유독 따지고 드시는데 왜 그러시지? 아, 보는 제가 불편해질 정도로. 아, 이게 아니라. 자, 이렇게 보면은 소매가 남다르잖아요. 엄청 크네. 크네요. 신분을 나타내는 거, 이 소매 폭이. 뭐 레깅스 이런 거는 그냥 최하층 이런 거. 거의 뭐 빈민이지 레깅스는. 입었어요. 옷이나 이렇게 비쳤을 때. 저희가 아무리 헛소리를 해도 선생님 아랑곳하지 않고 설명해 주시는 게 너무. 선생님의 이 절개를 느꼈습니다. 화려한 바지를. 이거 근데 이 금박이 진짜 입으며 찾아와. 탐관오리요? 슈킹 잘할 것 같아요, 슈킹. 네. 바지가 없을 때는 몰랐는데 있으니까 되게 진짜 평민 같다. 야으리. 갑자기 자존감이 확 떨어지는 모습이야. 활용 정점. 스몽 선수요? 근데 이거는 조선시대. 이거 조선시대 아닌가요? 뒤에 있는 그림이. 퀴전. 예. 어자 뒤에만 쓸 수 있는 병풍. 그러니까 이게 백제 시대 때의 병풍이 맞다는 거죠? 선생님. 나 왜 이렇게 없어 보이지? 포악해 보여 사람이. 이거 맨발이 깐진데 이거? 야 이거 되게 화려하다. 백제 사람들이 어떻게 앉아 있었지? 여자부터
선생님? 백제사람들이 앉는 방법이나 어떤 그게 따로 있었을까요? 모르겠네. 아 그래요? 아 맞아. 백제 사람들이 이거 많이 했대. 이거 진짜 이건 팩트로 팩트로. 똥싸... 추울 때 똥싸는 거 추울 때 이렇게 쪼그려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대요 진짜로. 이거 진짜 본 거야 인터넷에서. 예. 아 이거 이렇게 넣어야 돼. 이렇게 넣어야 돼. 예. 아 너무 없어 보이네. 야. 아따 반갑소잉. 아따 좋구마잉. 아따잉. 선생님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선생님이 나중에 내 말을 흘리시더라고 이렇게. 마침내는 뭐, 네. 저도 모르겠어요라는 말을 들으니까 제가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사랑채 행랑채. 안방인가 그러면? 카드를 대라고. 카드 백제시대 때. 카드 2번 방입니다. 기술이 2번 방이고. 아 이거 숙소인가 그러면? 이게 뭐 열리지도 않겠네. 계세요? 계십니까? 없지. 여기서요? 여기로? 그럼 잠도 여기서 자는 거예요? 재밌겠다. 여기 술 같은 거 숨길 데가 많은데? 술 숨기는 건 사실은 뭐 기본이죠 뭐. 가방에다 숨기고 뭐. 저는 학생 때 선생님이 갖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주는 거를 먹어야 된다면서 따라줬어요. 그래? 대박이네. 어? 우리나라 그랬나? 그런 거 같은데? 어? 강원고등학교 안 되겠네. 저건가? 아 여기 있다. 네. 막걸리 두 병 정도 네. 하면 될 거. 사실 여기 막걸리 사러 온 거고 네. 이제 본격적인 액티비티를 하러 갈 겁니다. 아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밤을 네. 맛을 봤잖아요. 따는구나. 따러 갑니다. 밥 따는 액티비티 어때요?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발로 왜냐면 가시가 많으니까. 맞아. 예. 어? 나 괜찮나? 아무튼 이거네. 아 그래서 신발 튼튼한.. 아 야, 일단 가시죠 일단 그러면. 밤라면 좋습니다. 밤라면. 밤라면. 아니 왜 라면에 자꾸 새로운 시도를. 아니. 오 뭐 온다. 뭐야 왜 저기서 서? 이벤트. 오늘 이벤트가 많네요. 깜짝 이벤트가. 경쟁자들이. 그러네요. 저 컴퓨터는 싫어하는데. 제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라면 꼰대 몇 개 보면서 무슨 프로그램이지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하면서도 모르겠어요. 아니 우린 다큐죠. 사람이 있다. 사람이 좋다. 라면이 좋다. 사람이 좋다. 이걸 뭐 할 때 쓰는 거지? 집을 때. 아 밤 주울 때요? 네. 장갑이랑 뭐 이거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뭐가 필요해요? 또 밤 달라면은? 빵. 망이요? 만천. 스타킹 있는 분 한 분. 감사합니다. 이거 뿌리고 가면 돼요? 원래 이제 산에 오면 긴 바지를 입고 가야지. 이제 목이 이제 다쳤어요. 네. 막 뿌려요. 뭘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왔지?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아, 고백이 또 또 발동했네요. 또 고백이 또 아, 지금 갖고 가시 갖고 가라고 하시길래 그냥 다 갖고 왔어요. 호주 가서 한번 돈 주는 건데 여기서 돈을 내고 저희가 워킹 홀리데이 체험이랄까? 이건 뭐야? 이런 산에서는 어떻게 이런 산에서요? 또 있죠. 바로 있습니다. 모험 도감을 보면은 일단 지도 자기 위치를 알아야 돼요. 오 어떻게 바로 폈지 산을? 와 전문가 맛을다 맛을. 북쪽이 어디예요 지금 여기서? 딱 보면 알지. 일단 자. 쉽지 않아요. 왜냐면 해가 져가지고 안 보여가지고 해가. 이건 감으로 때려 맞추는 거 아니에요? 이쪽입니다. 왜죠? 근거가? 일단은 나무들 다 이쪽을 향하고 있잖아요. 아 남쪽을 보고 있다고? 남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향성. 여기가 남쪽. 아 여기 남쪽이에요? 더 읽으셔야겠네요. 왜냐면 이게 일본에서 만들었거든요. 약간 달라요. 세계 공통이라고요? 잠깐 싸우고 오실래요 그냥? 어, 혹시 뼈가 부러지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여기 부목을 겪는 법이 나오거든요. 아 해보고 싶네. 코난 같아요. 누가 부러지면 아싸. 기회야. 이건 기회야. 저희가 산 거를 누군가 먹었어요 지금. 알았어. 응. 알았어. 어, 너무 쓰레기에 관심이 많아. 우와 이게 다 밥나무야. 야. 아직 안 나갔어. 아직 안 나갔어. 어디요? 여기요? 어. 근데 이걸 어떻게 따요? 키가 좀 크거나 좀 아니면은 작대기가 좀 긴 게 있어야 되네. 에이. 잠시만요. 어 근데 저 머리 떨어질까 봐 겁이 나 죽겠어. 잘못했다가 머리 떨어지면은
아, 비틀면 되는구나. 어, 근데 이게 이거를 때리면 돼, 때리면. 때려요? 예. 네. 저를요? 어, 이게 나무 이게 쉽지가 않네. 야소. 나와, 다음 하세기. 넌 뒤졌다, 걔. 오! 오! 대박, 오, 대박. 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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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라. 오케이, 드리블, 드리블. 아. 어, 요거죠, 요거죠. 와, 전문가. 역시 어, 밤이. 어. 와, 밤 전문가가, 야, 역시. 너 밤, 니 다 뒤졌다, 이씨. 아, 근데 안 익었다. 아. 안 익은 거는 맛이 없나? 독 있지 않겠죠? 안 익은 거는 누구한테 줘보지? 오. 떨궈. 떨버? 떨버? 와, 얘는 진짜 익었다. 그래? 잠깐만요. 그거 어떻게 대할 수 있겠어? 어씨, 안 닿네. 아, 내가 목마 틀어줄게. 목마, 목마, 목마. 아, 그 머리 위에 다 떨어져. 머리 위 조심해. 머리, 머리, 머리. 뭐 하는 거야? 밤 안 마? 어? 어? 뭐야? 그냥 바닥에 있어. 어? 뭐지? 원래? 어? 아니 왜 여기 떨어져 있지? 누가 흘렸나? 여기도 있어, 봐봐. 그러네? 뭐지?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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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아, 얘네들 떨어진 거구나. 야, 거기 가. 야, 야, 왜 그래? 오, 왜 그래? 왜? 밤에 미친 사람 같지, 왜 그래? 밤 아저씨. 밤 아저씨. 오! 오! 아! 오! 왜 떨어진지 알겠다. 말벌 아저씨처럼. 제발 조심해. 머리, 아, 조심해. 위험해, 위험해. 오! 오! 어! 아니, 무슨 진짜? 와. 뭐 없나 또? 요거. 진정한 모험가입니다. 모험도감의 주인공입니다. 자, 수집 체력 엄청 좋아요. 와. 아. 한 나무만 더 할까? 한 나무만? 저쪽에 가서? 하나만? 하나만? 심지어 지금 비도 올라 그래. 빠니, 빠니가 좋아하네. 액티비티 좋아하네. 아, 액티비티. 저희 자연인! 이제 그만 내려오세요. 자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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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많이 떨어졌나요, 지금? 많이 떨어졌어, 엄청 많이 떨어졌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연인, 이제 그만 내려오세요. 어, 자연인, 오늘은 밤 수확이 정말 대단한데요? 오, 세 개. 네, 네. 네, 좀 드릴게요. 여기, 예, 네, 여기 제가. 아, 감사합니다. 네.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 네. 하이! 아, 자연인, 어째 좀 오늘 되게 신나신 아. 것 같은데요? 아. 와, 요거 대박이다. 갔다가. 하세기! 아니 밤에 이렇게 즐거워하네. 조금. 얘네? 조심. 뭐? 아 씨. 뭐 하는 거야 지금? 오 돌아왔어. 뭐 부메랑이야 뭐야 이거? 이게 뭐야? 뭐야 토르야? 토르야 아, 토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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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쯤 되면 빠니를 여기다 풀어놓읍시다 우리. 야생에 풀어놓고 우리 갑시다. 저 부분이 너무 아쉬운데 네. 비도 오고 하니까 오, 운 좋다 너 아주. 어? 야. 다음 사람을 위해서. 예. 어 한참 많은데? 나신다고 안 했어요? 아 남았어. 남은 게 있었어. 남은 게. 오, 우와. 아, 남은 건 따야지 남은 건. 야 진짜 지금 밤들이 이제 앞으로 빠니만 보면 아주 사시나무 떨듯이 그냥 오들오들오들 오들오들 오들오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밥 먹으면서 딱 이제 반주 한잔 하면은 예. 아 열심히 땄는데 그런 거 안 하면 안 돼요? 밤라면 왜 밤라면이 아니, 어땠어? 밤밥 밤빵 좋은 게 많은데 왜 밤라면은 밤밥밥 밤빵도 처음에는 많은 저항이 있었겠지. 베타 테스트를 왜 저랑 아니 알파 테스트입니다. 더 안 좋은 거잖아. 개발자끼리 하는 게 알파인데 지금 왜 손님 모셔다 놓고 아니 밤라면을 왜 저한테서 왜 아니 이거 잠깐만 화가 아니고 흥분 다음 따러 갈 때 흥분이 아직 가라앉지 않아서 예. 그래도 하나 들르겠습니다. 둘이 구분이 안 가요. 이게 화가 난 건지 예. 아니 밤에 이렇게 흥분할 줄은 몰랐어요. 아, 저는 반문하고 싶어요. 저기 예? 재미가 없나요? 아 재밌네. 아니 수렵하고 채집하는 행위가 재미가 없나요? 수렵과 채집이 나눠져 있잖아요. 네네. 채집인데 수렵처럼 했어요. 적을 공성전하듯이. 아니 이 친구가 부메랑이 돼가지고 돌아올 줄은 저도 몰랐어요. 토르의 망치처럼. 빠니의 작대기 해가지고. 밤나무도 약간 겪어봐야죠. 맨날 어르신만 상대하다가 저같이 굶주린 사람도 상대해봐야지. 아 진짜. 세상이 녹록지 않구나. 그 자연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와 그 직관하는 기분이었어 진짜로.
역대 최고의 체지방. 다음에 체지팔 거 있으면 또 불러주세요. 일단 울릉도에 그 뿔소라가 철 있어가지고 제가 또 프리다이빙을 해서 뭐 그런 것도 잘할 수 있고. 예. 수렵이네 피가 있어. 싸고 뭐 그런 거 좋아해요. 자 여기. 아 저기가 짜세는 저긴데. 응? 다른 분들이 계셔가지고. 여기로 하죠 여기. 물이 있고 산이 있으니까. 대산 임수네 대산 임수. 저 막대기가 드디어 주인을 만난 느낌입니다. 빤이 약간 좀 엑스칼리버 같은 느낌. 이 막대기가. 이 막대기가 너무 유용하네. 진짜 이거 99레벨 막대기인데 이거 지금.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저 화가 많이 풀렸는데 이거 좀 풀어주시면 안 될까요? 더워가지고 다시 화가 날 것 같아서. 또 다음은 주인공을 또 기다려야 되니까. 누가 또 화날지 모르니까. 좋습니다. 왜 그래? 아직 수렴이 여운이 아직 에너지가 아직 남았어요. 아직 남았어. 네, 소비를 해야 돼서 죽은 풀 잘라봤어요. 죽은 풀. 네, 산 풀을 자르면 안 되니까 이미 죽은 풀을. 빤이의 엔진은 꺼지지 않는다. 진짜. 오. 따 시원해. 저희 캠퍼도 하는 거예요. 캠퍼? 네. 캠퍼가 뭐야? 캠퍼가 뭐야? 캠프파이어. 하면 되지. 제 할게요. 헤헤. 네. 그러면은 잠깐만. 헤헤헤. 다 해. 저기 대빤이야. 캠프파이어를 원한다면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면 되지. 에? 아 거기다가? 왜? 저는 뭐? 캠퍼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게 무인도가 아니거든. 아 모험도 가면 읽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네. 좋을 대로 해. 네. 일단 이렇게 해놓으니까 제가 마음 편합니다.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이거 하나 좀 먼저 살짝 맛배기로 하나 먹겠습니다. 남은 거 없는데? 빵이야! 지금 라면은 뒷전이에요. 지금 신났어 또 뭐 해보려고. 저런 걸 어디서 주워 갖고 온 거야? 저기 빵이야. 네. 비버예요? 비버인가? 왜? 좋아서 하는 거니까. 제 빵이야 너 그런 거 좋아하는 거 맞지? 네! 저는 좋아하는 걸 좋아합니다. 빤이 진짜 오늘 밤새 못 썼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잠깐. 빤이. 충분히 지금 많은 어떤 그 문명의 기기가 있는데, 화로도 있고. 예? 밥 굴라고요? 예, 네. 터진밤? 와 다르다 크기가. 이 정도 이 정도. 예. 정말 이 라면 꼰대에서 보기 드문 어떤 그림이죠? 크기가 달라요 저희가 딴 거랑. 압도적으로 다채로운 어떤 이 느낌이 너무 좋네요. 한쪽에서 라면 끓이고 있고 400ml 두 개를 넣었으니까 800ml. 밥은 저 꺼진다. 이런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좋아하는 걸 하게 한다라는 거. 아 그리고 너무 좋다. 냄새가 진짜 약간 자연에 온 것 같아요. 너무 좋다. 괜찮아? 목말라요. 목말라? 물 줄게. 야생이야. 밤은 그러면 저기다 넣는 거야? 모르겠네. 근데 왜 떼운 거야 그러면? 분위기. 아 분위기. 그림. 너무 멀잖아 그림. 너무. 제가 잘 관리해 볼게요. 예. 오늘 빤이에 대해서 많은 걸 새로운 모습을 많이 봅니다. 좋아하는 걸 하는 거니까. 연기가 이쪽으로 온다라는 게 좀 풍향이 좀 문제일 뿐이지 뭐. 아이고 다쁘게 졌네 이거. 여기도 문제긴 하네요. 이게 말레이시아에서 오는 동안 얘가 많이 힘들었죠. 많이 참았다 그래. 저희 무슨 얘기하면 돼요? 아니 얘기 안 해도 돼. 얘기 좀 숨 돌려. 비주얼은 딱히 막 특별할 게 없어 보이는. 나도 그래서 이게 맞나 싶어.
너무 아니 이거에서 온 느낌이 전혀 안 나는데? 냄새는 진짜 이국적인데 젓가락 이렇게 만들면 돼요? 아니야, 아니야, 해줄게. 젓가락을 만들면 돼요.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모험도감을 잘 줬네요.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들 먹는 것 같은 라면 맛이 있어요. 외국에서 먹는 라면. 맞아. 네. 있어. 그게 있어. 국물 맛있네. 약간 레몬글라스 향이 나요. 아, 맞아. 네, 레몬글라스에 약간 그 향이 나고. 국물은 괜찮을 것 같아. 면발이 문제야, 이런 라면들이. 말레이시아 라면이 그렇지. 진짜 훨씬 나. 그 뭐예요? 소금이에요? MSG. 이게 들어가줘야. 오, 대박. 다시 사랑하고 그럼. 대박. 어떻게 찍어 알아서 됐지? 모든 신경이 지금 저 불에 가 있어. 국물 한번 살짝. 아, 예, 예, 예. 너는 좀 불었겠지만 국물은 분명히 달라졌어 아까 전에. 와, 진짜 커졌다 불. 봐. 아, 진짜 커져가지고 불이. 알았어. 예. 와, 근데 아까 그 레몬 글라스 어디 갔지? 맛이 귀국을 했는데요? 한국으로. 아, 인천공항 지금 몇 시야? 지금 뭐 귀화했어. 라면 귀화했습니다. 방금 막 입국 신사를 지금. 그치? 페낭에서 사왔는데 뭐지 이거? 갑자기 서울이 돼버렸네? 본격적인 라면 준비를. 어떤 라면? 백제 라면. 갖다 붙이기 장인. 아니. 백제 실제로 풍왕이라고 있어요. 풍왕? 고린? 의자왕의 다섯 번째 아들. 어. 그 일본의 밤꿀을 꿀을 양봉하러 갔어요. 진짜 그냥 막 없는 건데 막 갖다 붙이는. 진짜 리얼로. 양봉 기술 가르쳐 주러 일본에 갔어요. 갔는데 거의 다 죽었어. 진짜요? 진짜. 그래서 실패했어요. 고멘. 고멘 나 사이. 이러고서는 실패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화가 끝인가요? 그 사람에 대한? 강렬하게 하나 남기고 왔네요. 예. 네. 어쩐지 교과서에 없더라. 그래서 풍왕이 못다 이룬 꿈 제가 이루겠습니다. 백제 사람들이 회를 즐겨 먹어. 회에다 꿀을 설마? 육회 라면. 육회 비빔면. 육회 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꿀이 되나? 기대가 되는 게 제가 비빔면 라면을 되게 안 좋아해서. 아, 네. 그래? 안 좋아해? 네. 안 좋아하는데 먹었는데 맛있으면 정말 요리가 잘 된 거니까. 면은 조금 넣고. 육회는 제가 육회를 많이 없어서 못 먹는. 아, 잘 됐다. 알밤 한우 육회. 알밤 진짜 있는 거구나. 알밤을 먹은 한우야. 아, 소가 알밤을 먹어서? 아, 소가 알밤만 먹어. 알밤 편식쟁이라고나 할까? 얘 익었다. 얘는 진짜 익었다. 보세요. 요. 지금 약간 소설 파리대왕에 나오는 어떤 그 소년, 36소년 표류기. 36소년 표류기입니다. 대전에 되게 만족했잖아요. 대전은 유재입니다. 막 그랬는데 와, 공주한테 밀리네요. 알밤 하나 갖고 유재물 만듭니다. 오! 지자스. 저렇게 신나하니까 나도 신난다. 에너지가 불이 너무 좋아요. 진짜로. 더 이상 이제 제가 관여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카페를 차렸는데 알바생들이 너무 잘해서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네. 나무가 좀 모자란 것 같아서. 잘 타고 있네. 대박이네. 진짜? 좀 걸리죠? 이제부터 뭐 조금 걸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내가 좀 걸렸으면 하나 봐. 비빔면 스프에 간장도 좀 넣지 뭐. 태자풍이에 실패한 벌꿀. 하태석 지금 종료 고먹어요. 저기 자연인 따로 지금 인터뷰 중인가요? 밤도 고먹고 굴도 고먹고 고구마도 고먹고. 사람이 좋다. 어떻게 밤 더 넣을까요 그냥? 밤을 너무 잘 구워지는데? 먹으려고 꾸는 거야 아니면 그냥 굽는 거야? 먹는 건 사실 관심 없어요. 잘 꺼지는 게 너무 재밌어요. 지금 거의 모인드라고 해도 믿겠어, 남들이 보면은. 이 까질 때가 아름다운 거거든, 밤이. 쏙 넣어! 야! 와! 큰 거 하나. 야, 아, 고마워. 와. 진짜 맛있어. 와.
아니 편하게 그냥 거기서 얘기해도 돼. 너무 잘 어울려. 우리 빠니야. 예. 너 우리 같이 가면 안 되냐 맨날? 저 회의 없으면 뭐. 아, 그래? 예. 어딜 가도 재밌을 것 같아. 그러니까 품과 빠의 한국기 약간. 그냥 어찌 그치. 세월의 품과 약간 느낌. 너무 좋다. 너무 좋아. 그 말벌 아저씨 한번 섭외하면 안 돼요? 아 필요 없어. 너가 왔으면 돼. 알바 아저씨가 있는데 무슨. 지금 밤을 이제 채 썰으려고 하는데 자연인이야 자연인. 공주에서 태어난 사람 같아. 촬영 왔어요? 진정한 백제인 같아. 아 육회 진짜 맛있다. 아 육회 지금 와. 질이 좋아. 와 지금 잠깐. 와. 야. 야. 이 라면도 처음인 거죠 라면 꼰대에서. 그렇지. 항상 처음이지 뭐. 근데 매번 이 메뉴를 개발하는 것도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쉬워. 오. 오. 그래서 깔고. 근데 원래 그 엄마가 요리하고 있을 때 플레이팅 하기 직전에 먹는 게 진짜 제일 맛있거든요. 아 김치도 그렇고. 김밥꼬다리 옆에서 막 주워 먹고 있고. 새김치 그. 맞아 맞아 맞아. 자 100까지 해서. 오우. 이야 이 좋다. 이게 백제의 맛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쭈. 그렇죠. 아. 원래 알던 분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알던 사람 같아. 나야말로 진짜. 뭔가 되게 친한 동생 만나는 기분이지. 아! 뭔가요? 아이! 이야! 아이 친구! 따헤이! 아이 친구! 있어봐! 아! 마약 아닌가 이거? 와! 아이씨! 아이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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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아. 야 씨 이거 미쳤네. 와 너무 맛있다 진짜로. 맛있어? 맛있어? 어 비빔면 이런 거였구나. 요리 맛있을까? 의심을 했는데 아... 반성하게 되네요 되게. 네. 풍왕이 못 따고 이런 꿈 제가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 아 진짜, 진짜 맛있어. 아...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야외에서 이렇게 테이블 이렇게 해놓고 하니까 지금 날씨도 그렇고 학교에서 축제할 때 주점에서 파는 술이랑 그런 거 먹는 것 같아요 지금 기분이. 아 진짜. 나 아까 거기 너무 가고 싶어. 아까 학생들 그 엠티 가는 거 거기 너무 끼고 싶어. 아. 너 돈 주고 끼면 안 되나? 한 번만 끼달라고. 진짜. 나도 끼고 싶다 솔직히. 아 신난다 이거. 아 재미난다. 더 게임 오브 데스 이거. 아 백제의 방. 아 신나오. 아 재미나오. 아. 아! 왜, 왜, 왜? 너무 오랫동안 불을 신경을 안 쓰고 있었더니 어! 가버렸어요. 디아블로 모닥불. 아... 이모님! 술 진짜 마셨는데 한번 드셔보실래요? 아, 아쉽다. 아... 육회, 육회, 육회. 한 입만? 한 입만? 여러분, 빤이 아싼 줄 아셨죠? 핵인싸입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인싸야, 인싸. 저는 아싸가 아니고 인싸인데 찐따였어요. 달라요 두 개가 달라요. 아 예, 예, 그런 예. 느낌이구나. 찐따랑 아싸랑 달라요. 야. 곽튜브랑 맨날 얘기하는 게 사람들이 오타쿠 찐따 아싸를 구분을 못한다. 아. 이 세 개는 다른 거다. 아. 예. 인싸 일단 그리고 찐따 아니고 오타쿠는 조금 있고 기질이 막 중고등학교 때는 진짜 오나이 여신님 막 그거 보고 그냥 2D랑 결혼할래 이런 느낌 있잖아. 3D 인간은 따라갈 수가 없다. 베르단디를 따라갈 수가 없다. 중고등학교 때. 진짜 진짜 찐따 오타쿠는 뭐 3D 여자, 2D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루피병이 걸려 루피병. 멋있는 남자는 여자한테 관심이 없구나. 맞아 맞아. 그게 있어. 근데 그러니까 본능을 못 이기더라고. 그러니까 안 좋아하려 그랬는데. 근데 아 진짜 너무 좋아. 옆에서 나 빼고 키스하면은 관심 없어야 되는데. 나는 왜 나랑 왜 안 해줘? 약간 느낌. 해주는 거 아니야. 하는 거야 같이. 너무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거를. 오늘 라면의 이름 그냥 그냥 밤라면. 밤라면 밤이 그게 아니라 밤. 밤. BAAM
뱀 라면. 뱀. 아, 뱀. 뱀 비빔면. 뭔가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하고 마지막에 먹은 그런 뭔가 터트리는 느낌이 나서. 소한데 이제 모기가 많아서. 모기요? 아니 날파리, 날파리. 끝내 모기. 끝내자고 작가님 먼저. 저기 알았어, 알겠어요. 와 재밌네요 방송이. 작가님 먼저 끝내야 된다고 지금. 아니 뭐 모험이 별건가? 그냥 부딪히면 되는 거지. 나무가 있으면 흔들고 밤 있으면 따고 그냥 하면 되죠 뭐. 각자 좋아하는 걸 한다. 마지막 모험 도감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끝이에요 지금? 가고 싶은 말 뭐 없긴 한데 너무 자유롭다.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뭐. 나중에 뭐 시간 되면 또 불러주세요. 요런 액티비티 빡센 거 저 다 좋아해요 진짜 거짓말 치고. 네, 선크림만 바르게 해주면 돼요. 야, 네, 좋아. 진짜 진짜로. 예. 네. 와, 야, 우리 사실 우리가 액티비티를 아무도 안 좋아해가지고. 아, 저만 하면 돼요. 저만 하면 돼요. 밤 따는 게 이게 네. 액티비티 아니면 난 몰랐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칠까?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추성훈 형님. 안녕하세요, 추성훈 형님. 한마디 해주세요, 형님. 그만하자. 일단 모자로 만들면 되는 거지. 가만히 있어 봐봐. 수건하고 싸우시는 거 아니죠? 찜질방이. 됐다. 지금. 형님 알았어요. 형님 세요. 먼저 나가. 형님 왕세 나가. 왕세. 아 빨리 나 뜨거. 먼저 나가. 형님 죄송합니다. 지키지 못해서. 갈게요. 이 자랑이 없다 걱정이다. 오늘도 이렇게 나약한 저를 또 발견합니다. 영광입니다. 형님 앞에서 사포를 한다. 아 이제 소스 대기 좀 잘 이리 마셔야 될 텐데. 그건 아니네. 아 이거 좀 아니에요? 입맛 애기야. 아 애기 입맛이네 형님. 어르신 입맛인 줄 알고. 아니. 아 저 괜히 쫄았어요 형님.